관중분들이 100%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선수들이 다 기뻐했고, 이제 또 동료 선수들하고 연락을 했었는데, 저희 선수들한테 더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,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관중분들하고 즐길 수 있는 경기인 만큼, 저희가 꼭 승리로 보답을 하고 싶고, 다 같이 선수들과 팬분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정말 팀에서는 제가 너무 감사할 정도로 되게 코칭 스태프분들과 다른 지원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정말 문제 없이 잘 적응을 하고 있고, 일단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좀 감사한 것 같아요. 정말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, 그걸 통해서 더, 팬분들께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, 제가 더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그런 행복한 곳인 것 같아요. 사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리그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, 정말 프리미어 리그는 정말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상대 선수들의 압박을 받고 굉장히 거친 리그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고,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매 순간 훈련부터 경기에 나가는 것까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정도로 너무 완벽한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가지고, 앞으로도 더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싶은 게제 목표고, 매 경기 잘할 수는 없겠지만 저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좀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하고 싶고, 항상 새벽에 한국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조금 더 그런 기쁨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것 같아요. 우주영이 대표팀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골들을 저희에게 선물을 해줬고 승리를 많이 안겨줬었는데, 우정이 같이 이번 경기에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아쉽긴 하지만, 또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, 또그 선수들도 되게 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저는 일단 앞쪽에서 제가 이제 포지션 뭐 가운데가 될 수도 있고 사이드가 될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, 제가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잘 준비하고 경기에 임해야 될것 같아요. 사실 굉장히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. 정말 비행기도 경유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비행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, 어쨌든 저희가 항상 얘기했듯이 정말 그런 것들은 다 핑계일 뿐이고, 선수들은 항상 팬분들께 경기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, 더 선수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큰것 같고,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경기에서 항상 모든 선수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